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오디오용 파워앰프를 측정을 해볼 건데요. 오디오용 파워앰프를 측정하다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디오용 파워앰프 중에서 나름대로 성능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벤치마크 미디어 회사에 나온 HB2라는 제품인데요. 실질적으로 재보면 성능이 아주 후덜덜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측정하다가 제 스스로도 몇 번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한번 오디오 앰프 측정을 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더미 부하인데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앰프를 측정할 때는 항상 더미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조건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출력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매운량을 측정할 때 같은 경우에도 항상 더미 부하가 이렇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앰프 성능이 요즘에는 워낙에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 더미 부하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앰프 성능을 측정을 하면 이거는 앰프를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더미 부하를 측정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더미 부하는요, 시중에서 살려면 굉장히 비싼 그 더미 부하인데요. 이건 이제 500W급의 무유도성입니다. 이게 8옴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W인 4옴을 직렬로 연결해서 8옴 부하가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살려면 한 3, 40만 원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 고가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 프리시즌에서 나온 최고급 기종인 APX55B를 이용해서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측정된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 AHB2 그 자체의 성능인데요. 더미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한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1kHz 톤을 내줬는데요. 이 내준 1kHz 톤을 0dB 레퍼런스 게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이 부분 아시겠지만 3kHz 부근에서 약간의 마이너스 120dB에서 약간의 이제 고조파 왜곡이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 벤치마크 미디어 앰프의 자체 어떤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이제 부하를 연결해서 측정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좋은 그 무유도 저항을 걸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지금 그 어떤 굉장히 비싼 좋은 부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앰프보다는 이게 더 특성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제 위차 왜곡까지 짝수차 왜곡까지 생기고 있으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 좋은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연결해서 재면 제가 지금 앰프 성능을 재는 게 아니고 바로 부하의 성능이 재게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하를 여러 번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면 좀 과하게 걸어서 약간 마탱이 가는 경우 있는데요. 그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부하일 때보다는 되게 더 크게 이렇게 값이 뜨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 앰프의 성능을 측정하게 돼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아까 1000W짜리 이렇게 부하 제가 좀 약간 트릭을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500W짜리지만 그래서 이게 좀 큰 출력에서 이렇게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에 대한 이렇게 용량을 훨씬 더 크게 지금 이 500W지만 한 1000W 정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직렬로 연결해서요.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재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좀 그래도 굉장히 좀 그 안정적인 품질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렇게 그 원래 앰프보다는 더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앰프의 성능들이 너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어쨌든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앰프 성능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요즘에 앰프의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그 더미 로드에도 불구하고 앰프 성능보다 좀 좋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인데요. 그래서 더 좋은 지금 더미 보아를 찾기 위해서 무더기에 노력 중인데 워낙 앰프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든 부분 같습니다. 오늘은 그 파워 앰프를 측정을 할 때 더미 보아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나서 출력을 잰다라든지 외국률을 잴 때 특히 이제 외국률을 잴 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그 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100W급인데 실제로 한 10W 정도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더미 보아에서 이렇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미 보아 성능이 좀 안 좋음을 알 수가 있어서 더 굉장히 좋은 보아가 앰프를 측정할 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앰프 측정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